현대무용을 조금 일반 관객들이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늘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소재를 찾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시를 한 번은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모두가 아는 이상 오감도 시제 1호에서 그 13인의 아해, 무서워하는 아해들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목을 극장 안에다 지은 거고 해서 시에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때 당시에 불안을 현대 삶의 불안으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불안에서부터 시에서 나오는 불안을 초점으로 만들긴 했으나 다른 사람들 관객이 들어왔을 때는 본인들의 경험의 바탕에서 느끼는 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시간의 압박이고요. 모든 창작은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거기 때문에 항상 진행형이다 보니까 그거에는 늘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좋은 점은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경험과 견해가 이쪽 분야에 많은 분들이 있어서 좀, 한번 돌아가는 길을 조금 줄여주고 좀 빠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아야프 측에서 해줘서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간을 좀 벌지 않았나 합니다.